여러분 집중해서 제 얘기를 조금 들어주세요. 삼재라고 하는 건 내 띠를 포함해서는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내가 겪게 되는 3년을 빼면 9년 정도 주기로 돌아오게 돼요. 공식화된 문서에 의하면 인재, 수재, 화재로 해서 삼재를 나누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도 저한테 그냥 무심코 영상을 찍고 있는 저한테 세 개의 띠가 다 삼재라고 우연치고는 정말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세 개의 띠를 이어서 제가 복삼재가 어떤 건지 그 삼재들이 악삼재로 반응할 때 어떤 건지 조금 풀어서 대처 방법이나 아니면 조금 좋을 수 있는 것과 나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악삼재다 복삼재다 세 개의 띠 중에서 악삼재를 논하게 된다면 저는 기어이 용띠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악삼재는요 여러분 나빠서 악삼재가 아니라 나는 일단 삼재의 기운을 볼 때 제일 먼저 읽는 게 뭐냐면 몸의 기운을 읽어요. 육신의 기운과 정신의 기운을 나눠서 읽어요. 근데 이게 돈 떼먹히고 사기당하고 빚져서 돈 못 벌어서 생기는 정신적인 고통의 병이고 앓게 되는 어떤 아픔이고 고통이냐 아니면 육체가 누구한테 맞아서냐 폭행을 당해서냐 아니면 내가 어디 가다 자빠져서냐 아니면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냐 아니면 자체적인 기운에서 알 수 없고 병원에서 이상도 없다고 하는 귀신병 같은 것들로 자꾸만 기가 빨리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냐. 근데 용띠분들이 이상하게 개묘년이 들어가면서 사실 지금 양력으로 9월달이 접해지는 이 달부터 급격하게 운기가 떨어지고 있고 운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운기에 맞춰서 어라? 같이 정신과 육체도 놀아나는 기운도 떨어지고 있다. 운전대로 치면은 비상등을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기도 했고 내가 갑자기 무슨 사연이 있다고 설명도 해야 되기 생긴 거야. 그러니 비상등을 갑자기 키면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버물러간 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장군당 무녀인 이지연이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예요. 의논해 주세요. 몸의 기운들이 여러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플 수 있는 분들도 생길 거고 건강관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병명을 짓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영상을 보시는 용띠분들은 무조건 건강검진 열리를 제끼고 나라에서 해주는 공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조금 안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자비를 들여서라도 병원, 과를 정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검사를 하는 게 좋겠죠? 반드시 잘 들어서 이상이 없다는 소리라도 무리해서 쓰지 말라는 소리라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는 소리라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좀 돌려갈 수 있게 큰일을 작게 막을 수 있게 작은 일을 소멸시킬 수 있게 더더군다나 삼재의 기운이고 무녀가 이 선생님이 악삼재라고까지 했으니 몸의 기운을 돌보는 쪽으로 좀 움직여 갈게요. 그럼 세 개의 띠 중에서 복삼재는 쥐띠분들 몸의 기운들을 읽을 때 정신적인 기운하고 육체의 기운을 나눈다고 했어요. 여러분 쥐띠분들은 내 신상만 복지 않으면 된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서 끌탕을 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잡아당겨서도 끌탕을 하고 나름대로 단순하고 나름대로 쿨하다고 입으론 떠들고 있는데 그냥 염려증처럼 그냥 앞질러서 그냥 생기지도 않은 일까지 끌어다가 붙이면서 또 옆집 개똥이네 순이네 영이네 철순이네 일들까지 내 일인 것처럼 밥상머리 앞에서 얘기해가며 여러분 복삼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긁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사서 만들고 있다면 그만하셔야 되겠죠? 복삼재인 걸 딱 듣자마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외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앞지르고 오버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복삼재의 기운을 마음껏 잘 지키면서 가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원숭이띠 분은 악이라고도 할 수 없고 복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악삼재와 복삼재를 좀 나눠볼게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2023년도를 향해서 얘기를 한다면 8살 그리고 20살 그리고 또 하나가 늦게 움직여지는 91살이면 내년에 92살이 될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80 이분들은 100% 악삼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명관이 길다 해도 짧은 기운들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오늘까지 건강했다고 해도 내일을 보장하고 몇 시간을 보장하기가 힘들 만큼 물론 연령과 나이가 있기는 해도요
건강층의 기운들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7이 8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니 80살의 원숭이띠, 92살이 되는 두띠분들은 내일을 기약하기가 굉장히 힘들 만큼 어려운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냥 마무리를 잘 짓는 쪽으로 마음을 많이 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인 건 20살의 꽃같은 청춘을 찍는 올해 19, 내년 개묘년에 20살이 되는 분들, 운전면허 일찍 따게 하지 마세요. 오토바이 같은 거, 두 발 달린 자전거 같은 거, 바퀴 달린 모든 기운들, 요새 그 외발로 그냥 멋있게 타면서 휙휙 지나가고 사건 사고가 많다는 그 전자 모시기, 그 충전해서 쓰는 거 정말로 문제 많을 거예요. 바퀴 달린 거, 집에 있는 흔들 의자, 그리고 굴러가는 좌식 의자만으로도, 책상 의자만으로도 변고가 생길 수도 있고, 걸핏하면 머리가 다칠 수 있는 부분들, 다쳐서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신과 상담, 내지는 부모님과의 갈등, 내지는 진로의 방해, 주저하고 들어가서 게임, 몰두, 노름, 내지는 어떤 투기, 이런 거에 빠질 수 있는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요. 8살 어린 아이의 기운은 반반으로 갈리긴 한데 나쁜 쪽으로 악삼재까지 칭하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20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해 19고개를 넘어가서 뭐 대학의 문턱을 열었을지, 성인이라고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있을 20살의 내년을 바라볼 청춘들,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요게 조금 악삼재로 작용할 것 같다는 거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처 방법 얘기해 드립니다. 용띠분들 대처 방법은 항상 물을 가까이에 둔다. 어항 같은 물멍을 때릴 수 있는 열대어나 작은 어항, 작은 붕어라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가까이에다 두고 걔네들과 늘 대화를 나누듯이 움직이면 좋다. 애견이나 아니면 짐승, 살아있는 나와 함께 움직일 수 있고 나와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들보다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들어서 이동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내 소리를 듣고 내가 옮기기 전까지는 내가 눈길을 줘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작은 짐승인 햄스터, 내지는 뭐 파충류 종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움직여서 내가 뭔가 행동 반경을 만들어야만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가까이다 두면서 취미생활을 해도 좋고, 구슬하거나 산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오히려 기운이 걔한테로 나눠지고 분산이 되면서 한결 나한테 바라는 것도 없이 득을 줄 수 있는 기운들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예방법 됩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원숭이띠한테는 삼재의 기운들이 활개를 칠 때 어떻게 대체하는 게 좋을 거냐. 머리 자르세요, 여러분. 과감하게 바지만 입던 사람, 치마 좀 입으세요, 여러분. 다리 굵어서 합이라 난 절대 그렇게 못해. 휙, 안짱다리라 휘어서 안 돼. 엉덩이 밑으로 허벅지가 얼마나 굵은지 발목은 가는데 보일 수가 없어. 치마 길이 과감하게 짧게 설정하세요. 타투? 아유, 눈에 띄는 곳에 한번 새겨서 너 문신도 했니? 라는 소리도 들어도 좋아요. 삼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운들이 좀 독특하고 특별해지면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하세요. 욕 먹게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같이 먹어드릴 거고요. 욕하는 사람한테 제가 아주 호되게 한 소리 해드릴게요. 왜? 너나 잘하세요, 시발. 이렇게 해드릴게요. 염려 마세요. 세 번째, 삼재의 비방법을 알려드리고 삼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쥐띠분. 저는 쥐띠분들 기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공손하게 졸린 거라고 생각했고 힘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감겨요. 공손히 합장을 하게 되고 속으로 생각해요. 주여, 부처님, 알라신이요, 천지신명님, 장군님, 대신할머니, 칠성님, 아기씨, 덕분TV 조대표요, 조세영님이시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모든 신들을 종교에 부합하게, 내가 이 영상을 무속인이고 범올라간 당의 무녀로, 선생님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제 종교만 하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크리스찬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종교,
기억할 수 있는 종교들에 부합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대 위에서 심신수양하듯이 어떻게 중얼거린다? 소리를 내서 중얼거린다. 덕분TV 조대표요. 나 좀 살려주면 좋겠다. 영상 좀 잘 찍어주면 좋겠다. 너로 하여금 이 영상이 조명빨도 잘 받고 더 어여삐 나와. 남녀노소 누구나 어쩜 저렇게 예쁘고 곱냐고 선녀 같냐고 나에게 코를 수도 없이 하기를 원하고 구독과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길 원하며 아름다운 댓글들도 덜 쓰여지길 원한다. 조세영님, 내가 받들어 모실 테니 잘 되면 모른다 하지 않을 테니 날 좀 도우라고 이렇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버몰라간 당이라면 버몰라간 당의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신에 대한 건 잘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제 기도를 열악하고 가진 게 너무 없는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숨쉬고 살고 있는 절 위해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저도 돈 안 들고 공짜라고 거저 먹는다가 아니라 마음 간절히 모아 단 30초라도 1분이라도 3분이라도 선생님 떠올리면서 마음기도 함께 할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쥐띠분들 삼재를 넘어갈 수 있는 기도의 기운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 다할게요. 그러니 어떤 악삼재라도 복삼재의 기운으로 나는 돌릴 수 있다. 능력자 맞다. 그리고 그런 기운을 가지고 놀기 위해 나는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는 무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삼재에 매여있지 마시고 우리 쉬어가라는 삼재를 뭐든 해보려고 그러고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잘난빵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쉬어가듯이 조용히 기도로 이 삼재의 기운들이 복의 기운들로 향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오늘도 내일도 순간도 길게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지내셨죠? 네. 2022년부터 이 삼재가 용띠, 쥐띠, 원숭이띠가 됐잖아요. 네. 2023년에 이분들이 삼재를 피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없나요? 네. 아쉽지만 없어요. 정말 없나요? 없어요. 아예 방법이 하나도 없나요? 아,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2023년 계속 힘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뭐 우리가 밖에 나가면 태양이 있잖아요. 네. 태양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 대신 뭐 선글라스를 끼거나 양산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피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삼재를 태양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거를 선글라스를 끼던가 아니면 양산을 쓰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은 피하는 방법이 있죠. 궁금하세요? 무속 같은 걸 안 믿으시는 분들은 삼재 뭐 그거 있거나 그냥 지나간다 이래서 지나가가지고 얼굴 새까맣게 다 타서 불타는 고구마처럼 해서 껍질 다 벗겨지고 피부 다 상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삼재가 너무 크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삼재가 그냥 다 맞고 치고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치고 들어간 사람 아니면 치고 들어왔는데도 못 느끼는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피할래 하시는 분들은 부적이나 삼재풀이 이런 걸 통해서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점사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삼재는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이 사람은 부적이나 삼재풀이로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아 이 사람은 그걸로도 안 된다 뭐 치성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사를 봐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부적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삼재 부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삼재 부적이 따로 있어요. 이건 좀 어떤 사람들에게 점사 보는 사람마다 틀리고 똑같은 삼재라고 해도 똑같은 띠, 똑같은 생일, 똑같은 뭐 연도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조상님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 살아온 환경 그런 거에 따라 또 삼재 부적이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똑같은 부적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사를 봐가지고 이 사람에 맞는 부적을 내려줘야 돼요. 부적은 그리고 또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부적 갖고 삼재를 다 피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이 삼재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고 좀 어떠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점사 보러 오세요. 점사를 보러 와야지 삼재가 그냥 지나간 사람 있고 해야 되는 사람 있고 이게 점사를 봐야지 나와요. 그 사람에 따라 틀려요.
좋은 건 다 빼주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날 게 안 난다. 네, 사고 날 게 안 나고 구설 같은 것도 조금 막아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선생님께 점사를 받았는데 점사를 보기 전에 선생님 핸드프리를 하고 싶어요. 네, 본인 약간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럼 그럴 경우에 선생님한테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연락처를 그냥 연락드리면 네. 삼재풀이가 가능하다. 네. 그렇다면 삼재인 분들이 많은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삼재풀이가 부족이 아니고서야 극복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 뭐 비용이 들지 않고 삼재를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뭔가 자기가 비방을 하려고 이것저것 따라 하다가는 큰일 나요. 무당이나 뭐 모든 선생님들한테 가서 정확한 상담을 받고 뭘 해결하는 게 좋아요. 본인 혼자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해결 보려고 하다가 더 크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나는 이걸 하겠다, 나는 이걸 헤쳐나가겠다 이런 독립심을 가지지 마세요. 이런 쪽으로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본인이 안 보인다고 아무렇게나 하다가는 진짜 미쳐요. 일단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네. 성지의 띠가 세 개잖아요. 네. 성지에서 가장 안 좋은 띠가 어느 띠인가요? G띠요. G띠? 네. 60% 만큼? 네. 안 좋다. 네. 삼재는 3년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년에서 5년 정도 갈 수가 있어요. 삼재풀이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하는 게 거의 좋아요. 왜냐면 안 좋은 거는 내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일 아이스커피 하루에 한 잔 마시잖아요. 그 6천원, 7천원짜리 딱 반년만 안 마시면은 삼재풀이 할 수 있어요. 반년만 딱 참고 삼재풀이 한번 하고 오늘 그냥 안 좋은 오늘 딱 버려버려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인이 안 좋은 거 다 내버리고 안 좋은 거를 버려야지 그 공간에 좋은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재는 돌아오는 거라도 좀 무난하게 지나가자 라고 저는 말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선생님 삼재. 삼재 징글징글한 삼재. 치료받기를 안 할 순 없잖아요. 그죠. 내년 삼재 내년 삼재 적용될까? 우선은 삼재 중에 왜 삼재라고 하죠? 돈을 깨먹거나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못돼서 어그러지는 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 그래서 삼재예요. 그러면 개면연이 우리가 신자진이 삼재인지는 다 아시니까 이 세 띠 중에 아까 쥐띠들에 대해서는 1차 말을 했으니 참고하시고 용띠랑 원숭이띠만 설명하자 그러면 제일 중요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나이치고 악재인 삼재를 먼저 찝는다 그러면 우선은 경신생 원숭이띠들이 내년에 일이 어그러지고 사고수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든 뭐 현장에서 사고가 나든 아니면 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사고가 나든 하는 사고 그러면 돈 깨먹어야 되고 일 처리해야 되고 뒷마무리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 해를 다 보낼 수 있죠. 개면연이 경신년한테 오면서 흔들어지게서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면 좋은데 한 대 딱 치고 오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 바람이 불어서 사고가 난다라고 해석해 보여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건 경신년 원숭이 때라고 보고 그럼 용띠 중에는 누가 있냐 갑진생으로 보여지는 게 맞아요. 갑진. 갑진? 응. 나이가 좀 있으신데요? 그죠. 60.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금 현재 현역 생활을 안고 있거나 집에 계시거나 하는 사람인데 딱 흔들어 제끼면 뭐가 문제가 될 거야? 우리 집 안에 있는 식구 누군가가 나 사고를 치거나 돈이 나갈 일이 생기거나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왔죠? 네. 그러면 내가 삼재인데 나로 인한 기운으로 우리 가족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가족이에요. 내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 전체 기운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내 기운이 우리 가정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 갑진년 용띠 분들은 내가 현역 생활을 안고 집에 있거나 하시더라도 나로 인해서 우리 집의 풍파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로 인해서 풍파만 오는 게 아니고 돈도 같이 깨먹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삼재 중에 개면연이 2023년이
경신생이랑 갑진생은 와서 흔들어 제끼는 바람에 돈 깨먹고 속 썩이고 일 뒤치닥거리 하느라고 2023년을 다 보내셔야 하는 기운. 그러면 돈 안 깨먹고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일이 진전이 잘못돼서 돈을 깨먹거나 하는 기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병신생이에요. 몸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몸. 꽤 있으신데 이분들요. 그죠. 우리가 아까 오행 불의 기운이 넘쳐난 사람이 개면년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갈증 난다고. 아, 갈증. 불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병이란 자체가 불이 강한 불이에요. 화 자체는 큰 화산을 뜻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은 내 신장이 멈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신장 쪽 질환을.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나로 인한 병고가 시작된다, 내 몸의 병고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까는 금전 쪽으로 돈 깨먹고 일이 틀어진 거였고, 지금 병신생은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고, 그럼 반대로 병진생은, 병진생이면 올해 47, 내년 2023년이 되면 이제 48이에요. 문제가 올까요? 할까? 불이 이렇게 강한데. 오겠죠? 오죠. 어? 분명히 돈은 도는데 그 돈 도는 것만큼 너 다 써야 돼란 뜻이에요. 내 몸에 써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병진생이면 남자면 전립선에 문제가 오거나 대장에 문제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고요. 여자면 자궁에 문제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해죠. 그럼 이때는 다른 때랑 다르게 전립선이거나 자궁, 대장, 소장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해예요. 나가서 큰돈 보느라고 눈 빨갛게 돌아다닐 게 아니고 내 몸을 항상 예의주시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 해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삼재가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내가 몸, 예를 들어서 몸에 안 좋은 신호가 왔어. 그 다음 23년 말고 24년 마지막 나갈 삼재 때는 그때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때 돼서 낮췄는데. 응, 그때도 꼭 낮춰져와. 이미 늦어버렸는데. 아.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병진생이거나 뭐 병신생이야. 그러면 2023년 개면년이 몸으로 치고 오는 해니 내가 아무리 몸 관리 잘한다고 해도 치고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신수 봐. 봐서 미리 삼재 33만 원이에요. 미리 풀어. 3,300 깨먹기 위해서 33만 원을 쓰는 거지. 내가 33만 원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몸도 채비할 수 있고 건강도 챙겨할 수 있고. 중요한 건 23년도가 문제인 게 아니고 지금 채비하지 않으면 24년도에는 어떻게 된다고? 너 죽고 나 살자 한다고. 그러니까 삼재는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올해로 끝난 2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4년도가 마지막 삼재예요. 나갈 삼재. 그때 종지부 찍기 싫으시면 단돌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일이 틀어지는 경신생, 갑진생. 그리고 몸이 아픈 거는 병신생, 병진생.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늘선녀 설아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다시 네. 이제 나라 걱정 말고 네. 우리 걱정. 네, 그렇죠. 우리 걱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뭐 무속을 믿든 안 믿든. 네, 네. 일이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아, 나 삼재인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일반인들도 너 삼재야? 막 모르지 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삼재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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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재가 어떤 띠가? 삼재는 용띠, 그다음에 쥐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 그래서 22년도에 들어왔다가 23년도에는 머물고 24년도에는 나가는 삼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아는 분들은 네네. 안다 싶은 분들은 묵는 삼재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네, 그것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로지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네네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름이 각각 틀리고 사주가 각각 틀리듯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묵는 삼재가 다 좋을 거다,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내년 묵는 삼재에 있어서 용띠분들, 그분들은 좀 안 좋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악삼재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이 안 좋아요. 같은 삼재 띠 세 개 중에서도 용띠가 좀 안 좋은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느 쪽으로 좀 안 좋아요? 일단은 이별수도 너무 많고 네, 이별수도 너무 많고 금전으로도 너무 많이 묶여 있고 건강으로도 좀 많이 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부터도 이제 용띠분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언제 재회가 됩니까? 언제 사람이 들어오죠?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람이 들어오긴 합니다. 아예 들어오진 않아요. 인연줄이 아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 인연하고는 길게 갈 수 없는 인연의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별수가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건강 자체도 약간의 사고수가 비치기 때문에 모든 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전 부분도 내가 뭔가 지금 뭐 사업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은 승진 부분도 조금은 내가 요번에 승진 차지만 그게 좀 누락이 되실 수도 있어요. 누락이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이 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용띠가 좀 악삼재가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네네. 다른 두 띠들은 괜찮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그러니까 쥐띠나 원숭이 띠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만하게 그냥 어쨌든 삼재는 다 조심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몸을 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리고 그 삼재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정을 하고 석 달에 이제 홍수막이라는 걸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나의 내년에 안 좋은 것들을 다 풀어서 내보내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삼재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비춰서 추가되는 띠가 소띠. 소띠 분들이 참 띠를 잘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수성가하셔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적으로 되게 많이 안 풀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상담을 오셔도 빌고 사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늘 빌고 사셔야 됩니다. 그 소가 저희가 흔히 말하면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조상에서 보내준 그런 자손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조상을 잘 위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많이 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홍수마기를 매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띠 분들, 말띠도 쉽지 않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드세고 정착할 수 없는 띠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풀리는 사람들은 정말 잘 풀려요. 근데 정말 안 풀리는 사람들은 정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듯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말띠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선생님도 그런 행사 하시는?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양력 12월하고 1월 달 사이에 네, 저희는 날을 받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